두 행성이 충돌할 때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열과 충격파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가 발생하며 방출되는 에너지는 눈부신 광도와 고에너지 방사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목성과 같은 가스 행성들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돌 후 두 행성은 서로 합쳐져 하나의 더 큰 행성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충돌의 강도와 충돌 각도에 따라 일부 물질이 우주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충돌로 인한 엄청난 열과 압력은 행성 내부의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충돌이 심할 경우 내부의 핵이나 다른 층들이 재배열되거나 노출될 수 있습니다. 충돌 시 방출되는 파편과 에너지 충격파는 주변의 위성, 소행성 또는 기타 천체들의 궤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충돌에 따른 잔해가 태양계 내 다른 부분으로 퍼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소립자 구름이나 원시 성운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목성과 같은 대형 행성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안정된 궤도와 행성 간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런 사건은 우주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목성이 충돌하면 엄청난 에너지 방출과 함께 하나의 거대한 행성이 형성되며 내부 구조가 재편되고 주변 천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극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